코치츠키 이시키와의 결전 이후 새로운 최종 보스로 부상한 코드는 세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에이다와 상대가 죽이는 모습을 이미지한 것으로 그 결과를 즉시 반사하는 사기적 능력자 데이몬과 함께하며 마치 4대의 비례신처럼 나뭇잎 마을 곳곳 자신의 손톱 자국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시키를 죽인 나루토 일행에게 복수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한 코드가 과거 자신을 대체해버린 그를 카아키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이번 보루토 60이라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면 나뭇잎 마을 보루토 일행은 카아키를 감시하는 닌자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마을 전체가 강력한 감지망에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이어 이노진과 시카다이는 나뭇잎 마을의 감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시키나 델타처럼 마을에 들어오는 새로운 존재들을 즉시 알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카아키의 직접 감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카아키는 차크라의 표식을 지울 수 있다면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같은 시간 우우치치키와 보루토의 쿠나이에 윤회안을 찔린 사스케가 코드가 남긴 손톱 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선 코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아마도는 시카마루와 대화하며 코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지만 특별히 총명하지는 못한다는 말과 함께 나루토, 카아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어 아마도는 카아키가 나루토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언급하며 카아키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게 되고 한편 나루토의 집에 있던 카아키는 낡은 잡지책을 버리고 온다며 잠시 밖으로 외출하게 되자 그 모습을 감시하는 닌자가 카아키의 행동을 상층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편 카아키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닌자의 존재를 확인하며 나뭇잎이 울창한 나무 속으로 잠시 들어가 이내 나루토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한편 보루토는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카아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내 카아키가 밖에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카아키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보루토는 카아키가 탈출했음에도 의심하지 않은 닌자를 바라보며 어째서 카아키가 들키지 않았는지 잠시 생각하게 되고 일전 이노진이 언급한 차크라 표식을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카아키는 감지부대의 포위망을 뚫게 되고 같은 시각 천리안의 능력으로 카아키의 움직임을 포착한 에이다는 지금의 전황을 코드에게 알려주자 코드는 카아키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해하지만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카아키를 마주할 좋은 기회라는 말과 함께 이번 보루토 60일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카아키는 나루토가 코드에게 죽을 수 있다는 아마도의 이야기를 신경쓰며 마을을 탈출했고 나아가 코드는 에이다의 능력으로 카아키의 움직임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화에선 카마에 관한 비밀과 더불어 드디어 코드의 능력과 전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